오빠 전기쟁이에. 제트시티와 GPT의 동작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ZCT 원리는 단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반 페어를 흘리는 단상전 열기가 있습니다. 유계로 1선씩 측정하면 각각 시반 페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두 선을 모두 후크홈 클램프 안에 넣고 측정하면 영암 페어 가리킵니다. 즉, 자속이 서로 상쇄되어 0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ZCT의 원리이며 누전이 발생 시 누전되는 전류 크기만큼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ZCT의 경우 단상 2선식은 2선 모두, 3상 3선식은 3선 모두, 3상 4선식은 4선 모두를 ZCT 안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상 4선식의 경우 N상을 ZCT 안에 넣지 않으면 평상시 N상 전류가 ZCT에 나타납니다. GPT는 근거리 비접지 선로에서 사용합니다. 440V 델타 결선은 대지 전압이 300V를 초과하므로 일상을 접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접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선 중 1선이 지락 발생 시 누설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ZCT로 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상 전류가 아닌 영상 전압으로 검출하기 위한 것이 GPT입니다. GPT 1차는 Y결선으로 중성점을 접지하고 2차는 개방 델타로 합니다. 평상시 2차 개방 회로에는 3상 평형으로 전압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락 발생 시 3상 평형이 깨지기 때문에 3차 개방 회로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여 차단기에 트립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GPT는 비접지기를 통해서 지락 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여 지락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접지형 계기 변화기, 현장은 22,900 을 수전하에서 3300으로 강압하고 단위 변전소에서 다시 300, 225로 강압하는 이단 강압 방식인데요. 단위 변전소 3상 3선식 300, 3300 소변전 설비의 GPT 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300 1차측 보스바에서 GPT 1차 퓨즈로 연결하는데요. 1차측에 퓨즈를 설치하는 이유는 PT 고장 또는 2차측 단락 사고가 전원적으로 파급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GPT 1차측 퓨즈에는 3300 300V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테스트기나 선으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전을 시킨 후 작업을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현장에서 1차측 퓨즈가 나가서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체를 해도 계속 퓨즈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GPT 문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GPT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선로를 개방하고 선로 전원저항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GPT 1차는 Y 접속하고 중성점을 접지합니다. PT의 전격 전압은 1차 측은 루트 3분의 3300, 2차 전압은 루트 3분의 110, 3차 전압은 3분의 190, 63.5V입니다. GPT의 전격 부담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PT의 각상으로 흐르는 전류는 ZCT 전류의 3분의 1이 흐르는데요. ZCT의 1차 전류 값이 200mA인데 전격 부담을 계산할 때는 여유율을 감안해요 380mA를 적용합니다. 380mA의 3분의 1만큼 흐르니 127mA가 적용을 해서 GPT 1상당 부담 용량은 127 곱하기 루트 3분의 3300, 482, 즉 500 값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측은 Y 접속 및 중성점을 접지하고요. 2차 측에 퓨즈를 연결합니다. 이때 퓨즈는 2차 측 기기 이상 또는 단락 사고 등으로부터 PT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퓨즈에서 PTT 시험 단자로 연결되는데요. 아래쪽이 1차, 상단이 2차입니다. 제조사에 따라서 아래 위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PTT를 거쳐서 디지털 계정기로 연결을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GPT 3차는 오픈 델타로 접속하여 영상 전압을 검출합니다. 영상 전압 검출은 3상용, 단상용이 있는데요. 단상용 3개로 3상용을 구성합니다. CLR 한류 저항기인데요. 한류 저항기 GPT 3차 측 5분 델타 회로에 부착하여 지락 방향 계정기 사용 시 지락 전류에 유효분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로의 지락 사고 시 지락 계정기를 동작할 수 있게
OVGR을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GPT의 제3고조파 발생억제, GPT의 중성점 이동 등의 이상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CLR 한류저항기 저항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CLR 한류저항기의 저항값은 전력분의 전압의 자승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전력값을 계산하면 GPT 용량 산출과 마찬가지로 ZCT 1차 측 전류의 여유율을 감안하여 380 곱하기 루트 3분의 3300 724 값이 나오고요. 724 값이 나오고 전압값은 190인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상 상태에서 RST가 평행이 되어 있으므로 RST 합은 0이 되어 개방 델타 양단 전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R상이 완전 지락되었다고 하면 중성섬이 R상으로 이동하여 건정상의 대지전위는 루트 3배 상승하게 되는데요. 110V가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2 곱하기 110 곱하기 코사인 30은 190V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 개방단에 나타나는 영상 전압은 190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300V의 CLR 저항값은 724분의 190의 자승, 49.86옴, 55옴을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램프로 연결되는데요. 지락상의 램프가 소동되고 지락되지 않는 상은 점등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PTT를 거쳐 디지털 보호 계정기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GP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계기용 변류기 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